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old me and give me warmth. The good took away your pain and you let. 네, 오늘은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원스에 출연했던 마르케다 이르글루아의 추상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스는 영화를 상당히 감명 깊게 봐서 언젠가 한번쯤 수채화나 아니면 드로잉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출연했던 여배우인 마르케다 이르글루아의 추상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에 출연했던 이제 글렌 헨서대는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아일랜드 출신 중에서 상당히 좋은 음악가들이 많죠. U2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고 저는 이제 그 록 밴드 크랜베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그 록 밴드 크랜베리의 그 보컬을 맡고 있었던 돌로레스 오리어든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특히나 이제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버스킹의 성지라고도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상당히 그쪽에 음악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분과 같이 연기를 하고 또 OST를 같이 불렀던 마르케다 이르글루아를 한번 초상화를 그려봤습니다. 1차하고 2차 두 번 이렇게 시도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도했을 때는 그 중심축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야 되나 하다가 좀 어떻게 손을 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손을 본 것 치고는 그나마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중이 안 맞긴 안 맞는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름 양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름 이제 중심축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중심축은 잘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첫 번째로 했던 그 그림보다 약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뭐 고심했지만 오늘 뭐 그 히든싱어 이소라님 편 그 영상이 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한 번 더 시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그 모델 이소라님도 좋아하지만 그 가수 이소라님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두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원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뭐 말씀드릴 말씀 많은데요. 꼭 그 제가 추천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네, 뭐 오늘 영화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1차 시도, 2차 시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